편집이 끝나셨으면 보고서를 만드셔야 될 텐데, 보고서 양식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존 하위 폴더에 템플릿 양식을 저장시켜 놨고요. 빠른 보고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설정은 처음에 한 번만 해놓으시면 다음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템플릿 양식을 전기 사업법에 맞춰놓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들어가시면요. 초기에는 이 부분이 전부 체크가 풀려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곳만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서 들어가셔서 빠른 보고서를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전기 사업법 양식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리포트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